네, 한 주 동안 세계인들이 주목한 화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픽입니다. 김지은 박사님. 네, 제가 고른 첫 번째 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한 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바로 38도입니다. 시베리아 북동부 측에 위치한 베르호얀스크라는 굉장히 추운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이 135년 만에 무려 38도의 폭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사실 이맘때쯤 되면 한 20도, 그러니까 선선한 초여름 날씨를 기록하는 곳인데 이렇게 무더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웠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베르호얀스크가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저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계신데. 네. 여기 원래 이렇게 추운 곳이에요. 아, 추울 때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뜨거운 물을 보면 어떻게 될지. 와, 지금 물 건데 그냥 바로 얼은 거예요? 이야, 이건 뭐. 네,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와, 38도면은 뭐 서울보다 더 더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북극권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북극권에서는 무려 4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게 되면 세계 지표면의 30%가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10만 종이 넘는 생물들의 상당수가 멸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뜨거운 시베리아가 일종의 가져올 재난이 문제인데요.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네. 많이 일어나죠.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나서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그리스 크기, 그리스 영토 크기의 삼림이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지난달에는 시베리아 노리스크라는 곳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북극권에서는 최악의 환경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역시 시베리아의 이 이상고온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런 추측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년 동안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됐고 그러면서 여기 열병합발전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연료탱크가 파손했고요. 여기서 기름이 2만 톤이나 강으로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네, 시베리아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제 역대급 재난을 불러일으킨 거죠. 올해 우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시베리아의 38도, 이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에 찾아온 무더위 38도, 이번 주 첫 번째 위클리 픽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두 번째 픽은 제가 페루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검색어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산소 전쟁입니다. 네, 지금 페루에서는 이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거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려서 겨우겨우 산소통을 구한다고 해요. 근데 이 페루가 사실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이 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곳에서 산소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한번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산소 살려고요. 원래 산소를 살 수가 있나요? 네, 코로나 환자 가족들이 산소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병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산소를 사서 자가 치료를 하는 거죠. La gente no tiene oxígeno dentro, tienen que comprar. Yo tenía que comprar dos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 padre hasta este hospital. 마지막에 울먹이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산소를 가족들이 직접 구하러 나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환자는 이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저산소증을 겪기 때문에 이게 응급용 산소 치료가 꼭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페루의 공공의료 체제가 워낙에 열악해서 병상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직접 나와서 산소통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페루에는 이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페루에서는 하루에 173톤의 이 산소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량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산소 한 통에 가격이 지금 350달러에서 1,470달러까지도 가격이 거래되는데
우리 돈으로 보면 17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페루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이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비싼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페루 상황이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거의 확진자가 매일 2, 3,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한 27만 명 됩니다. 그런데 원래 페루는 초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동 제한령을 해서 상당히 방역에 성공한 모델로 꼽혔는데 문제는 이 경제난이 겹치면서 빈곤층들이 결국 생계를 위해서 나가다가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경제난에다가 코비드에다가 그리고 지금 산소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WHO에서는 약 14,000개의 산소호흡기를 120여 국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거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거든요. 이게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페루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산소전쟁 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픽이었습니다.